안녕하십니까. 뉴스메타의 권선혜입니다. 울진군이 지난 1월 26일 금강송면을 시작으로 1일까지 진행된 10개 읍면 주민 화합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2013년 읍면 업무 추진 실적 설명,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군정의 주요 사항과 앞으로 운영 방향 및 사업 계획을 손병복 군수가 직접 설명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읍면 건의 사항 및 질의응답을 통한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것을 밝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손병복 울진 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주민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들은 꼼꼼하게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울진의 현재 상황과 비전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지금 눈앞에 놓인 경제, 지방 소멸, 기후 위기 등을 울진의 변화 기회로 잡아 더 잘 사는 울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국민 여러분도 관심과 협조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